충북 청주FC에 대한 청주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청주종합운동장,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모여든 시민들로 모처럼 줄을 다 서보네요. 대전한국철도팀과의 경기에 모여든 구름 관중은 무려 2,677명입니다. 청주FC가 창단한 이후 최다의 기록이라고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경기에 앞서 충북 청주FC 창단식이 열렸습니다. 김영환 도지사, 윤건영 교육감, 이범석 청주시장, 새로운 지방자치팀이 총출동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 말도 잘합니다. 우리 국민이 함께 사랑하는 축구단으로 발전해 갈 것을 믿어 주지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말도 잘하고 공도 잘 찼습니다. 이날의 베스트킥. 앞으로도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청남들이 축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박수를 보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범석 시장의 말은 길고 볼은 짧았습니다. 드디어 경기 시작, 무더위에도 최선을 다하는 청주FC 선수들, 대단합니다. 청주FC 서포터즈들은 끊임없이 응원가를 부르면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청주FC 선수들 제대로 밥을 못 먹었나 봐요.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어쨌든 각오를 단단히 한 청주FC 선수들, 몇 차례 좋은 기회를 만들더니 전반 막바지에 드디어 결승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상대팀의 매서운 공격을 잘 이겨내며 결국 1대0으로 승리한 청주FC 선수들, 짠합니다. 이제부터는 청주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브라질 용병 양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을 시민들이 키워야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